저는 친구한테도 존댓말을 하는 사람인데 기획이 좋았어. 받자마자 집에 들어가서 다 보게 된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. 눈 바짝 뜨고 계세요. 기훈이는 불쌍해.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도 저렇게 철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아마 보시고 나면 아 얘 좀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. 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애매하게 뭐 50억 이러면은 뭐 요즘 물가를 환산해서 내가 50억 가지고 뭘 할 수 있지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456억 먼 세상에 있는 금액 같은 느낌? 내 돈 어딨어? 내 돈 내놔! 고등학교 때 학교 체육복이 초록색이었어. 굉장히 남달랐어 나는. 뽑기?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야? 우리 때는 그러니까 자꾸 나 때는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이런 게임들로 하면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었으니까 딱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굳기 전에 나는 바닥에다 내려쳤어. 그래서 그렇게 썩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. 동네 형 동생인데 상우하고는 게임장 안에서 감정적으로 더 엎치락 뒤치락이 이제 있게 되지. 이거를 지금 다 얘기하면은 스포가 되잖아. 확인하세요. 뭐 오늘? 저 쌍문동 사는 성기훈이요. 아니. 저는 저 쌍문동 사는 성기훈인데요. 나한테 너무 고마웠었던 추억인 것 같아. 팬분께서 이제 김무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빵 터졌었던 그 팬분께 너무 고마워서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진짜 김도 선물로 받고 그 정도로는 내가 밥을 못 사겠어. 미안해. 이름 안 되는 거잖아!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밖에 못 봐. 꼭 넷플릭스에서 봐줘.